저기 보면은 바탕화면에 데이드의 모험이라는 거 있어요. 보입니까? 액션 RPG 게임으로 거의 최초로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나오는 게임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액션성이 돋보이는 게임이기도 하다. 그 시절 기준으로 액션성이 높은 게 맞아. 왜냐면은 최초야, 최초. 최초로 쯔꾸루를 ARPG 만든 거야. 이 이후로 액션 RPG 바람이 불어서 쯔꾸루에서 액션 RPG가 우후 죽순 쏟아져 나왔어요. 만들기계의 징크스인가? 왜 그들은 입대 전에 멋진 게임을 만들고 가는가? 이미 군대에 가신 이상 2년여 동안 후속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, 잠깐만, 제대가 2003년 7월이야? 2002 한일 월드컵보다 훨씬 전에 게임을 한다는 거야? 제대 후 성철님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봅시다. 제대 후에도 이 게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군대 갔다 와서 2가 나온다더니 이제 그분은 민방위 맞아 끝나가겠군요. 국산 축구로계에서 액션 RPG로 만든 게임이 이게 처음이에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. 넘어가자. 옛날에는 쯔꾸루를 만들 때 음원 조작곡이라든가 그런 거 대납하는 게임들 되게 많았어. 근데 그게 제작자를 탓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시절 분위기 아시죠?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인데 띵띵? 설마 내가 그 녀석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? 오 진짜.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. 이렇다. 아이고 아까 그 소개 페이지에서 봤던 거 아니야. 이러고 이 녀석은? 어, 이거는 기본 부금이에요. 이거 참고로 얘 되게 잘생긴 캐릭터잖아. 이거 기본 칩셋이에요, 이거. 이 파란 머리 캐릭터 RPG 메이커 2000으로 게임 만드는 사람들한테 겁나 인기 좋았어요. 이 파란색 이거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좀 잘생긴 캐릭터여가지고, 잘생긴 악인 캐릭터여서 되게 인기 좋았음. 저주받은 용의 피를 바칠 때가 왔구나. 미나를 죽인다는 말씀이십니까? 자네 모르고 있었나? 맞아, 피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불사의 힘을 얻을 수 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바보와 같은 계집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들떠있겠지. 한마디로 결국 죽인다는 거군요. 왜, 뭔가 잘못됐는가? 아닙니다. 자네도 어서 올라가서 쉬게. 내일은 할 일이 많아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에서 떠내려온, 바다에서 떠내려온 주인공, 제가 데이드겠죠 이름이? 그쵸? 오빠, 이 아저씨 정신 차렸어. 물론 VX도 기본적으로는 대각성이도 안되죠. 왔다. 이거 진짜 옛날 고전 RPG 스토리 시작하는 그 느낌이다. 잘 봤습니다. 김밥 한 줄 놓고 갑니다. 하이요 레이오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이 게임은요 2001년도에 만든 게임이고, 이때 당시에 그 RPG 만드는 사람들은 저작권 개념이 없었어요. 그 시대가 어떤 분위기냐는지 대충 설명을 하자면은, 음악을 지금은 돈 내고 듣잖아요. 돈 내고 들으면 호구소리 듣던 시절이에요. 음악 극가에 거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파도로 재생하면 되지 않냐, 그러던 시절입니다. 사람들이 집단 광기에 빠져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던 시절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면 됩니다.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, 나 배고파 뒤질 뻔했단 말이야. 아 참, 맞다, 집에 먹을 걸 안 만들어 놓을 것 같구나. 데이드 수필집 바퀴벌레가 제일 맛있었어요 라고 써있는 거네요. 나 순간 못 읽을 뻔했어. 도서출판 아름. 옛날 감성인가봐. 흠이 뭐야, 썰렁한 개그하지마. 미친. 흠이 뭐야. 150년 전 지어민 크리스. 이거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한글 읽는 것도 상형문자 읽는 것 같아요. 글씨체 이거 패치해야 돼. 글씨 패치해야 된다고. 이거 안 보인다고. 이 해적 두목까지 생긴, 얘 이름이 아마 잭인가 그럴 걸 아마. 잭인가? 방가루. 그런데 잭이네요. 잭 맞네요. 와, 나 기억하고 있어. 20년 전의 기억. 20년 전의 기억 살린 거 봐봐. 잭입니다. 지문 대륙에서 왔는가? 지문 대륙?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시몬 대륙에 있었지. 웅성 뻥이에요. 이 게임은요 이 정도로 맵배치 하는 실력자가 없었어 그 당시에. 그래서 전투 방식을 보기 전에 이 정도 맵배치 한 거 보고 사람들이 뻐기 가가지고 미쳤다 이 얘기 나오던 시절이야. 이 정도로 맵배치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. 2001년도에는 그냥 다 찍찍찍 그냥 긋고 색칠하고 딱 그 정도까지가 전부였어요.
좋은 모기들이 많이 있다네. 구경하고 가게나. 구경하고 가라고요? 근데 못 사. 말 그대로 구경만 해. 이거 2001년도 작품이에요. 말 그대로 구경만 하고 살 수가 없네요. 네, 이거 그냥 구경만 하는 거네. 아이쇼핑 추점. 그럼 우리 먼저 돌아가서 서로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. 마을 나가면 고생이야. 일단 안 나가는 게 좋겠다. 아, 이런 녀석이 이 마을의 촌장의 아들이라니 믿어지지 않는구만. 세상에, 턱시도 가면 사마가 촌장의 아들이래. 아 맞아, 이때 DDR 유행하던 시절이야. 펌프 아니에요? 아 오셨군요. 안 그래도 이쪽에서 먼저 찾아갈 생각이었는데. 데이드씨 믿든 안 믿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. 미나도 당신과 같은 드래곤입니다. 지금은 저주가 걸려서 죽어가는 상태고요. 저주라고요? 저주를 건 사람은 초귀족 세련, 귀족 세력 바인. 아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애구나. 바인인지 밤인인지. 용과 불사의 계약 진짜일까요? 일단 그에 관련된 부분을 더 찾아보자. 불사의 계약이라면 흑마별 계획에 더 책이 있지 않을까? 그 불사의 계약에 대해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 의식은 무려 1년 반이나 걸리는 엄청난 것이었죠. 그때부터였던가 바인님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불사의 계약을 알아내서 용을 잡으면은 자기가 불로 불사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건가?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레모나라는 마법사인데, 레모나를 만나러 가라는 얘기구나. 필드인데, 필드가 이렇습니다. 근데 부금이 안 나오네? 이거 원래 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. 아 나온다. 경험치랑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? 아무튼 이렇게 써면 돼. 보임? 이게 다예요. 근데 놀라운 거 이게 다고요. 얘들은 하는 게 없어요. 동료라고 합류해놓고 하는 게 없어요. 아무것도. 여관 주인이니까 안 자는 거 아닐까? 여기서 이렇게 되면 미나가 아까운데? 헐 세상에. 나는 나도 저런 장면 만들어주는 게 어떠니. 소화도 못할 녀석이. 야 제작자랑 캐릭터랑 대화한다. 메타 발언도 서슴지 않네요. 데이드씨 맞죠? 걸렸군요. 이 마을을 나가 나서면 이제 성까지는 마을이 없습니다. 아무도 출발하기 전에 물약점과 무기점에 들러 만반의 준비를 합시다. 뭐지 이거? 엄청난 고름을 아 고통이구나. 고통을 전하는 칼이래요? 고름을 전하는 칼이 아니라 독해력이 우수하다. 이 여자에게 저주를 건 사람이 사용했던 돌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편이죠. 내일 그 녀석 혼을 내주자고.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보고 싶어. 그럼 이만 잡시다. 그래 역시 계약의 돌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 나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얘기구만. 바이님은 만화의 힘을 흡수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을 것이다. 그쵸 누가 나죠? 아 니 혼자 간다고? 맞구나. 이렇게 그러고 죽겠지. 운명하셨습니다. 티티에 울어야지. 그치 울어야지. 저렇게 울어야죠. 저렇게 울어야지. 맞아 맞아. 다시 한번 보라고. 죽은 게 확실해? 왜 나한테만 그래. 조심해서 잘 갔다 와. 만드니 최성철. 성철이 형 지금 뭐해? 성철이 형 지금 뭐하냐고 보고 있어.